안녕하세요. 시아로바입니다. 오늘은 김포에 고막지에 좀 나왔고요. 오늘 지인하고 아침에 동출을 했습니다. 오랜만에 나왔고요. 뭐 온 김에 붕어의 얼굴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낚싯대 3대 정도를 좀 폈고요. 뭐 36대, 30대, 28대 이렇게 3대를 좀 폈습니다. 뭐 매번 양어장에서 인사를 드리다가 오늘 오랜만에 저수지에서 좀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. 오늘 위치는 고막지 끝에 쪽에 제일 구석에 좀 앉았고요. 뭐 수심은 뭐 2m권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조금 그 우측대는 한 뭐 1.89m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미끼는 삼겹살, 대패 삼겹살을 좀 끼워놨고요. 뭐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뭐 바람을 좀 쐬러 온 그런 기분으로 편하게 좀 낚시를 좀 해볼 거고요. 오늘 옆에 지인분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뭐 둘이서 좀 붕어의 얼굴을 좀 누구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낮 시간이다 보니까 해가 정면이고 해서 좀 따가운 상태이네요. 장갑도 좀 끼고 뭐 얼굴도 좀 가려야 되겠습니다. 아침에는 아주 춥더니 점심때가 좀 다가오니까 날씨가 좀 풀리고 또 햇빛이다 보니까 따뜻한 상황입니다. 하나를 좀 벗어야 되겠네요. 강화도 선두포 수로에서 외부에서 낚시한 기억이 있고요. 그 이후에 김포에 있는 이곳 고막지에서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예정에 없는 출조인데요. 아침에 지인께 뭐 다른 문제로 문자를 좀 드렸더니 오늘 뭐 이곳에 오신다 그래서 급하게 왔습니다. 오랜만에 나오니까 기분도 좋고 뭐 공기도 좋고 아주 좋네요. 치만 좀 올라와서 붕어의 얼굴을 좀 보여드렸으면은 금상첨화인데 뭐 어떨지 모르겠네요. 뭐 나와서 뭐 꽝을 쳐서 붕어의 얼굴을 못 보여드리더라도 가끔은 이렇게 나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 고막지는 뭐 대단히 저수지는 아니고요. 아담한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36대에서 건드림이 살짝 생기고 있는데 뭐 좀 찌를 좀 쭉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요기나 뭔 요기를 해요? 식사 안 했어요? 아니 나가서 오다가 우리 김밥집 있나 사오려고 한 도절 그러려다가 그냥 오긴 왔는데 찌만 좀 쫙 올려주면 금상첨화인데 건들긴 건드는데 그러니까 아침에는 한번 또 올라오기까지 하더라고. 단체인가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까보지 그랬어요. 가끔가다 한 번씩 아니 딴 짓 하고 있는데 이제 체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형님이 4자도 잡아내고 여기 앉아가지고 근데 아침에 저기 앉으려고 했더니 맞바람이 불어서 안 되겠더라고.
분위기는 이쪽이 좋은데 뭐. 가뜩이나 춥고. 그렇죠, 아침에. 옆에 앉은 지인께서 뭘 좀 먹을 거리를 준비해 오셔서 잠깐 좀 먹었고요. 짐만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밤 낚시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. 뭐 한 3시경까지만 낚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일이 있어서 둘 다 가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3시 정도까지만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채비는 세 개 다 고정 2분할 채비로 되어 있고요. 뭐 목줄은 뭐 10cm 정도 이렇게 좀 윗목줄은 사용하고 있고요. 뭐 바늘은 오늘 뭐 8cm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옛날에 저쪽 둔봉에서 삼겹살을 사용해 봤어요. 근데 잘 먹어. 근데 빨간 걸 잘 먹어요. 그리고 비계 있는 건 또 안 먹어. 그 다음에 한참 또 담그는 건 또 안 먹어. 그 살코기만 딱 적당한 크기로 해서 달아놓으면 아주 잘 먹더라고. 물론 지렁이가 제일 좋지만은 급할 때는 뭐 먹으러 구워 먹으려고 가져온 거 그거 조금만 있어도 밤새 써. 며칠 써. 그러니까 없을 때는 지렁이 없을 때는 그걸로도 대용으로 지렁이 대용으로 쓸 수 있어요. 네? 네, 살코기. 비계 있는 건 또 안 먹어요. 나 희한한 놈들이야. 안에는 한번 써봐야 되겠다. 조그맣게 잘라서 달면은 또 한참 담궈 놓다가 갈아줘야지 또 오래 담그는 건 또 안 먹어요. 예, 그렇죠. 물이 빠지지. 그러니까 예, 또 안 먹더라고. 근데 또 바꿔주면은 또 잘 먹어. 어종에 상관없이 잘 먹더라고. 거기에 이제 뭐 피레미, 뭐 월남붕어, 붕어, 또 뭐 메기 다 있었어요. 다 먹더라고 다. 동영상에 둔봉편 보면은 아주 잘 먹어. 낚시 40년째인데 양어장 낚시도 해보고 대물 낚시도 해봤는데 대물 낚시가 가장 재밌대. 나보고 대물 낚시도 좀 가끔 다니라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아이고 하는 일이 있어서 멀리도 못 가고 자주도 못 나가고 있다고 그냥 가까운 양어장에 가서 주말에 그러고 있다고. 오늘 김포 고막지에서 3시간 정도 낚시를 해봤는데 뭐 조수온 길에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입질이 전혀 나타나질 않네요. 아무래도 뭐 한파도 왔다 갔고 밤낮의 기온차가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붕어들이 입질을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뭐 오랜만에 조수지에 나와서 맑은 공기에서 햇빛을 좀 쐬면서 몇 시간 있었던 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좋은 곳에서 또 뭐 낚시하면서 붕어의 얼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김포 고막지에서 씨아로바였습니다.
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